반드시 우리는 3월 1일 날 안산대에서도 강조하겠지만은 3월 1일 날 국민대회가 건국 후 최고의 방향타를 결정짓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인가, 아니면 이승만의 건국기둥으로 갈 것인가. 아니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눈물 찔찔 흘린 가지고 안 돼요. 그 눈물 흘린다고 된지 합니까? 결단을 해야 됩니다. 결단을. 뭐냐, 이번에 3.1절 집회에 영화 보신 분들은 다 나오세요. 아니 이승만이 아닙니까? 이승만. 이승만 정신을 최고로 제일 먼저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?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? 근데 영화 보신 분들이 눈물 찔찔 흘렸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월 1일 날 강화문 대회로 나오시라고요. 지금 100만이 돌파됐다 했으니까 나는 그 100만은 이미 확보된 걸로 믿고 우리가 1,400만이 나와서 다 강화문에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. 외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. 자,